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 주식시장 전체적인 이슈들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또 이번에 이렇게 또세 가지 업종 섹터를 확실하게 수익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이 좋은 섹터를 세 가지를 딱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코스피가 2850 간다. 이렇게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일단 IT 자동차 인터넷 업종이 이제 유망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섹터 분야의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아라. 이렇게 또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일단은 2월 1일 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2024년 약세장 시작 이후에 10가지 비중 확대 유지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치인 2850포인트가 원화 기준 14%달러 기준 20%의 총 수익률을 가져갈 것이라고 그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로 출발한 원인으로는 시장의 기술적 요인 확대, 달러와 강세, 채권 금리 상승을 꼽았죠. 이렇게 해서 성장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다. 금리 전망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건설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증권사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 세계 굴지의 증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일단은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또 건드려보면 좋겠느냐? 인공지능 역시 기둘이죠. 방위, 고배당. 방위는 역시 뭐 지금 전쟁이죠. 전쟁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군인들이 세 명이 살아날 내면서 바로 후티 반군에게 본격적인 보복을 알렸죠. 이제 보복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폭격이 시작될 텐데 그에 따라서 또 전쟁 관련된 방산주들의 주가 우리가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또 방송에서 한번더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자동차 관련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 저PBR, 이 저PBR 테마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미 저PBR 테마주들이 상승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놓치게 되면은 또 언제 이게 또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할 때 한국은 보유한 순가 자산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기업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배기조 개혁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나 골드만삭스도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또 정부가 이번에 또 공시를 했죠. 저PBR 공시로 디스카운트 해소. 지금 기업 가치 대비 PBR이 굉장히 낮게 어찌 보면은 저평가됐죠. PBR이 낮다는 건 평가가 저평가되었다. 이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더 부여되는 겁니다. 이 기업들의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공시로 인해서 이 공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대를 받고 기대감을 싣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번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6월달 금리 인하 시작을 한다. 원래 3월달이었는데 좀 연기는 됐지만 결국은 총 5번으로 늘렸죠. 3번이었는데 그러면 총 8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에서. 그러면 이 FOMC 회의가 3번이었는데 여기에서 5번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경기 성장 둔화나 혹은 지금 고물가 그리고 불경기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좀 낮췄죠. 그리고 전쟁들도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결국 5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역시 시총 어마어마합니다. 37조 9,725억 원. 40조에 육박한 38조에 육박하고 포스코 6개 상장사가 총 115조예요. 시총이. 거기에서 뭐 역시 지주회사답게 몇 프로예요? 지금 3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44만 9천 원 주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2.75% 상승하면서 금요일 날장 마감했죠. 오늘은 2월 3일이에요. 2월 1일 날장 마감했을 때 2.75% 거의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바닥을 찍으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해줬다. 이제 무엇이다? 상승 추세선에 진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굉장히 좋은 기업이야. 지금 포스코 홀딩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야, 이 좋은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PBR이 0.58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는가? 매출이 여러분 77조 6,391억인데 영업이익이 4조가 넘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PBR이 낮다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질 않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DX, 퓨처엠, 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지금 6개 상장사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철강을 필두로 2차 전지 밸류체인 완성했지. 거기다가 또뭐 있어? 로봇에다가 IT, 지금 최첨단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그외 친환경 사업, 에너지, 그리고 탄소 저장소, 수소 사업까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그 실적들, 그리고 유통 종합상사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흑연, 리튬, 그리고 니켈 등의 2차 전지 필수 소재들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게 PBR이 낮다는 게 저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저평가된 기업을 확실하게 수익을 이번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참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대자장구 한번 봐야죠. 대자장구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이제 공매도 세력을 의미하죠.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 배팅을 쭉 하고 나갔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들 건데, 왜냐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하락 배팅으로 수익을 올리고 이제 나가게 되죠. 대차거래 내역을 상환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대차 잔고가 30만 주 정도가 조금 더 오히려 늘긴 했는데, 중간에 1월 18일 정도에 44만 아니 443만 9,945주를 기록해요. 여기에서 지금 20만 주 이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달 누적 순매수,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물량 사수를 상당히 지켜내면서 선방을 해줬고요. 그런데 여기서 외인들이 조금 나갔고 기관들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외인들의 지금 이탈은 좀 있었지만 외인들의 수급 또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또 매집하기 시작해서 점점 수량이 늘어나죠. 이제 1월 31일 날 기준으로 기관들이 3,196주, 3,196만 주가 이제 들어왔다가 24,547주 이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날 61,806주까지 매집을 하게 되면서 지금 특히 연기금이 2일 연속 매집했다. 투자 신탁 역시 3일 연속 매집했다는 게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그러면 시간의 현재가 한번 봐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의 현재가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역시 지금 45만 500원. 45만 500원에 지금 이게 이제 고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 대차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1일날 기준으로 2월 1일 기준으로 많이 줄었죠. 많이 빠져나갔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6일 연속 대차 거래 내역이 감소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슬슬 빠져나가면서 얘네 뭐 수익 올리고 나갔던 좀 나갔겠죠. 수익을 올렸으니까 빠진 거예요. 혹은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도 예상하지 못한 주도주가 없는
지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공매도 세력들도 예측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손실을 내고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럴 때는 공매도 세력들 그리고 ETF 이게 거래 방식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냐? 지금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쉽게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 종목들이 엄청난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때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냈죠. 왜냐?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특히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순식간에 공매도들이 불어났고 셀트리온과 HLB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과 HLB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공매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공매도 잔고가 많이 없던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역시 돈이 몰리는 곳은 공매도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이 상황에서 그때 정말 우리 손실 많이 나신 분들 우리 개미 주주님들 손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손해 보신 거 제가 또 메꾸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200 그리고 외국 미국 증시죠. 나스닥, 다우존스, S&P까지 싹다 빨강색으로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역시 이제 이거는 금요일 날 장마감 때 마감이 됐을 때 지금 시장별로 이제 거래 내역을 보시게 되면 기관별이죠. 수급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들이 역시나 조금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 금융 투자 많이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요. 선물옵션, 콜옵션 등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역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또 여러분이 어떻게 담으셔야 되느냐.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바닥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해요. 38만 7천 원.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이 쌍바닥. 이 전에가 있어요. 이 전에 또 주가가 움직인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쌍바닥을 기록하면서 여기를 지금 여기보다 더 이탈했어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지만 여기에서 역시나 이 주간 이 라인,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역시 넘어서지 못하고 한번 급등을 보여줄 뻔했으나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38만 7천원이라는 바닥을 기록했다. 최저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최저 신고가까지 갈 종목도 아니고요. 역시나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 왔죠? 작년에 73만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 상승 추세선에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4만 9,500원에 2.75% 상승하면서 장 마감됐으나 시간의 상승까지 포함해서 45만 500원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피비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피비알 종목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 포스코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라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내용들 한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그거 네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거 보십시오. 이 서현이와 역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서현이와 이 종목 또한 어때요? 지금 매출과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PBR이 굉장히 낮아요. 0.55밖에 안 돼요. 거의 홀딩스와 비슷한 모습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3조 5,940억을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2,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1,560억이에요. 순이익률이 4.34.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PBR이 이렇게 낮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서현이와 역시 지금 주가 상승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서현이 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금요일날 24.72% 장대양봉 강하게 그리면서 장이 이렇게 마감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저피비알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현이와 한 종목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또 우리가 보시면 NK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NK맥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죠? 지금 뭐 이렇게 원래는 경영진의 지금 뭐야 최대 주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분율이 이렇게 12.94% 0.01%까지 내려가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연일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 이야기는 이따가 좀 이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늘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제가 어떻게 담으셔야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오히려 지금 상승장 그리고 장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매수가 목표가도 잡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드리느냐 그리고 역시 포스코홀딩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지금 상승장이어서가 아니에요. 저 PBR 공시 카운트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가장 크고 그리고 차기 회장 선출 실적 향상 기대감. 지금 최정우 회장님 외에 12분의 후보가 올라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 누군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전 부회장 권영수 부회장님이죠. 이분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장으로 있을 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완성형 전기첩재 GM과 제네럴모터스죠. 그리고 포드 등과 이렇게 협업을 통한 지금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지금 협업을 앞으로도 포스코 회장님이 되신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해외 글로벌 기업 간의 매치를 이렇게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주가가 또 많이 상승할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주가 상승 본격적인 추세선에 진입했어요. 상승 추이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장기적, 중장기적 목표가와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